예, 이번 시간은 타이틀 룸에서 백드롭, 예, 특수 효과, 모션, 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트랙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고, 다음에 타이틀 룸 있죠? 타이틀 룸 클릭해서, 내 타이틀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내 타이틀을 갖고 오세요. 화면을 꽉 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내 타이틀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지요. 여기서, 자,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타이틀 효과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식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가운데 갖고 오고요. 글자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꺽쇠 지우고요. 자, 테두리를 수정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지요. 다 배운 겁니다. 다음엔요, 그림자를 두겠습니다. 그림자를요. 그림자 채우기를 해야지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설명, 백도로 체크합니다. 자, 백도로 체크,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요렇게 가운데 갖다 놓고요. 예, 지금 단색 배경과 하방, 요런 게 납니다. 색깔이, 타이틀 효과 상관관계 뒤에 배경이, 가로로 일자로 놓는다, 이 말입니다. 요 밑단의 색상은 뭐로 할 것이냐? 여기서 색상 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예. 색상, 요렇게 정하면 되고요. 두 가지 색깔을 두겠다. 예. 그럼 이색 그레디언트. 그러면, 시작은 그대로 두고, 종료는 또 다르게 주겠다. 예. 다른 색깔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요. 예. 이렇게 정하면 색깔이 바뀌었죠. 이번에 이칙하는 거 알지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기 스크롤 바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폭은 1. 이 기본적인 오른쪽 올리면 폭이 넓어지죠. 이 폭은 일자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높이는 이러면 높아집니다. 높아지죠. 1이 기본값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옮기가 힘들면은 여 숫자 있는데 이어서 0을 쳐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가운데 옵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이 아니고 채우기 유형이에요. 이미지를 넣겠다. 이미지 요 메뉴 뜨지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런 컴퓨터 탐색기에 여기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워 디렉터 18에서 제공하는 기본 화면을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파워드립 18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해 봅시다. 선택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자로 놓았습니다. 일자 딱 놓은데 이 화면 비율 유지를 체크해 놔니까 세로로 가로 세로가 높이와 폭이 똑같이 변합니다. 움직이면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보면 높이는 내 마음대로 어디 또 폭도 내 마음 조정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상하좌우 포시션 좌측에 위치도 이동됩니다. 이래 이동되지요. 이동됩니다. 이미지를 예, 그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어서, 여러분, 화면이 꽉안 찼다잖아요. 화면 비율 유지 열이 체크해보면요. 요거, 비율을 16대 9. 16대 9 원래 설정 안 돼가 있습니까? 이걸 16도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 상하 좌우 1을 체크하면은 위가 아래 바뀐다, 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좌우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보이시다. 자, 단색 배경판을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타이틀 맞춤 가는 거예요. 타이틀 맞춤. 자, 타이틀 맞춰보면. 이 타이틀에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높이가, 이왜 중간에 나왔냐면, 높이가 지금 0.20이죠. 이거를 0으로, 높이를 움직이니까 폭도 움직이지요. 화면 비밀 체크를 해제해버려야 됩니다. 해제하고, 0 야이고 1입니다. 1을 좀 한가운데 오지요. 높이도, 글자 맞춰서 1을 두면은 한가운데로 옵니다. 이래. 2입니까? 아, 예, 잘못 치십니다. 1을 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열이 오지요. 자, 화면 비율 유지는, 이 글자를 움직일지, 같이, 배경, 화면도 같이 바뀝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이를 체크를 해제해보면, 폭은 폭대로 슬라이드 옮기면 바뀌고, 높이도 슬라이드 움직이는 대로 오른쪽 움직이면 높아지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낮아지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불투명도는 뒤에 배경 색깔을 100% 하면 완전히 깍, 진하게 넘기고, 왼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으로 가면 불투명도가 0까지 나오죠. 그런 배경 글자 뒤에 있는 배경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보이세요? 이러면은 60%, 70%, 요 정도로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X축. X축에는 이것을 미리 보기 하면은 이를 X축이라고 하고 이를 Y축으로 봅니다. 가로를 X축, 상하를 Y축으로 봅니다. 여 보시다. X, 오버셋 X를 오른쪽으로 하면 이 배경, 이 바뀝니다. 이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지요. 그러고 오버셋 Y로도 폭이 바뀌지요. 폭이 전체가 밑으로 내려가고 또 왼쪽으로 하면 올라가고 그렇죠. 이 기본 값은 0이지요. 이게 0입니다. 0 하면 한가운데 옵니다. 이것도 슬라이드를 오버셋 Y 이것도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이기 0으로 가운데로 맞추기 0으로 맞추기 힘들면은 이 숫자의 마우스를 갖다 놓고 지우고 0을 치면 됩니다. 0을 치고 엔터를 치면 한가운데 옵니다. 자, 요강 이제 설정되십니다. 이게 설정되고 자, 효과를 봅시다. 이게 백드롭을 한 겁니다. 백드롭 기능입니다. 이게 다음에 효과해 봅시다. 백드롭 된 거는 저 효과를 준한 것은 이 효과에서 시작 효과나 종료 효과를 못 줍니다. 자, 시작 효과 주고 있습니다. 시작 효과를 주면은, 될 것입니다. 자, 고도를 해보세요. 고도를 해보면, 이런 화면이 뜨요. 백도로바가, 이 백도로바가 특수 효과 제거됩니다. 했지요. 지금 해보면,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기, 서로, 백도로 효과와, 개체에 이런 백도로 효과와, 효과에 있는 시작 종료 효과는 병행할 수 없다.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되돌리겠습니다. 되돌리고, 다음에, 예. 특수효과 해보시죠. 특수효과. 특수효과, 자, 불로 이래 보시죠. 불 올라오는 거죠. 이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자, 요 밑에 모양, 이런 불이 올라오는 장면의 모양, 스타일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거기죠. 뭐 밀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아, 그런 뜻이고요.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수효과와 이 개체의 백도로 효과는 서로 함께 같이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두 가지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이시다. 자, 모션 효과에 가보시죠. 모션은 누리려면 경로가 일어나오지요. 경로를 누리는데 뱅글뱅글 글자가 돌아가도록 하는 거 해보시죠. 이거 누리려면 무슨 뜻입니까? 특수 효과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도로 효과는 아닌데 특수 효과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도로 효과는
글자 뒤에 배경이 있는 무늬가 있는 이거는 되는데, 불이 풀풀 올라오고 글자에 불이 불꽃이 올라가는 이런 특수효과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봅시다. 계속 예 누질라시면 누질라면 불타오르는 효과는 없습니다. 재생해봅시다. 보면은 아까 특수효과를 줬던 타이틀의 효과 상관관계가 이 글자에 불꽃이 올라가는 없어지 버립니다. 없어지 버리고 모션 효과만 더 있지요.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럼 또 원위치 하시다. 또 원위치 하고. 자, 그럼 호가에서 하시다. 호가 열고. 개체가 열 아니십니까? 자, 호가에, 지금, 특수가 불 올라가는 해 주십니다. 주는데, 이 불이 올라가는 호가를 이는 주는데, 백도로 효과는, 특수효과는 서로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근데 개체 효과에 가서 백도 효과로 해제를 시기 뿌리면 없어지죠. 없어지고 효과에 가서 다시 시작 효과를 해봅시다. 시작 효과 고도로 해봅시다. 고도로 보면 뭐냐? 타이틀 효과, 특수효과 다 없어지 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고 가기네? 예. 이 효과의 특수 효과, 아까 불꽃이 쭉 올라가는 것이 없어지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시작 효과를 줬는데 모션 효과를 줄수 있냐? 모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체 효과에서 백도로 효과를 주었을 적에, 모션 효과는 됩니다. 모션 효과는 병행해야 되는데. 예, 옆에 있는 메뉴 효과. 효과 메뉴에 시작 효과, 종료 효과는 이 시작 효과, 종료 효과. 예? 이것은 같이 병행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백도 효과를 주든지, 시작 효과, 종료 효과를 주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다. 자, 특수 효과는 백도 효과와, 백도로 효과와 불이 풀풀 올라가는 특수효과가 병행이 되죠. 그래야 병행이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십니다. 앞으로 이제 서로 상호관계, 개체 효과의 백도로 효과, 개체 효과의 백도로 이 효과가 또줄수 있고, 효과의 시작 효과, 종료 효과도 줄수 있고, 특수 효과도 줄수 있고, 모션 효과도 같이 줄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파워 디렉터 18 개발자의 몫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에서 백도로과 특수 효과, 모션 효과를 주는데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